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뭡니까? 카데나가 되겠군요. 3카로 중한 마리 잡는 게 목표인데 4카 5에 구보장을 하려고요. 마이닝을 고귀한 EPI로 모자를 럭키템을 하고 카로를 잡으려면 뭘 조언해야 되나요? 그렇군 그렇군. 일단은 오차도 올릴 만큼 올려야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고 만 일단은 카롯을 잡으려면 아마 박무가 90펀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바꾸고 아 이것도 한번 해줄까? 아 스펙업 해줘야겠다. 에이씨. 뭐야 이거? 오케이 스펙업 해줬습니다. 스펙업 해드렸고 링크는 없는 게 린느의 축복 이래 올라가면 방법 올라가니까 린느의 축복 루미 제로 제로는 나중에 키워야 되겠지? 이게 제로잖아 그죠? 그런가 보네? 있을 거다 있네, 기본적으로. 키울 거다잘 키웠네. 뭐가 없는 거죠? 캐논 슈터. 다 있는 거 같은데? 결론적으로. 전투의 이름 링크 개좋아요. 와, 진짜 개꿀 링크지. 뭐 한다 그랬더라? 4카 5웹슬 구보장? 4카 9웹슬 구보장 한다고? 1, 2, 3, 4, 5, 6, 7, 8. 마이링을 고이피를 간다고? 4카 5웹슬 구보장. 아, 구보장 간다고. 박물을 끌어올려야겠네. 결과적으로는 템을 리모델링 해야 될것 같아요. 보방을 땡겨와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겠네. 이런 거야 일단 쓰고 10성씩 달아도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죠? 박무만 맞추면은 잡을 수 있어. 수공하고 방문만 맞추면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엠블은 그렇다 쳐도 방문만 때려오면 되겠네. 그리고 젠팩업 하면은 바로 카벨. 이거는 좀 바꾸지. 이런 거는 못 움직이니까 돈 많이 드니까. 근데 수공이 되게 낮은 것 같다. 90만. 아 맞아. 얘는 스킬 써야 데미지 올라가죠. 스킬 왜안 터지냐? 야, 키 세팅 못. 아, 오케이. 왜 스택 안 쌓여? 쌓이고 있는 건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몬스터한테 맞아야 쌓이나요? 그런가? 기억이 안 나네. 하이퍼 스텔. 일단은 나라면은 크뎀 크립트 올리고 박모 올리세요. 카벨 빨리 잡고 싶으면 박모 올려야지. 그렇고 무기하고 보조만 바꾸고 젠팩업 대강하면은 충분히 카벨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무기 한 쌍레 들고 그렇게 하고 젠팩업 하고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떡해요. 보공 방무하고 공격력이 필요하니까.
굳이 앱솔 안 가도 되냐고. 굳이 앱솔 안 가도 카벨은 잡을 수 있죠. 나중에 중요한 거긴 하지, 그죠? 오케이. 결과적으로 나였으면은 세트 다 버릴 거잖아. 자리 좀 비울 게 없네. 일단은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 크게 크게 움직인다고 해도 바뀌는 게 없어요. 도미 이런 걸로 17성 막 땡겨오는 거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해봤자 추업 좋은 거에 조금 해봤자 쬐끔 오르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무기하고 보조 에디 달린 걸로 해가지고 움직여야겠죠. 얘네들 움직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앱솔이 들어와야겠죠. 카데나가 원래 이렇게 수공이 잘 안 오르나? 랩이 낮아서 그런가? 템이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그럴 것 같습니다. 나라면 일단은 무기를 영순위로 바꿔야겠지. 기본 구상이 돼 있으니까 보조 받고 여기서는 땡기는 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다음부터 크게 들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깔끔하게 돼 있는 걸로. 무기하고 보조 방문만 달면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젠 백업 좀 하고.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얼마나 들고 오냐가 좀 문제긴 하지.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내가 이스템 세팅이면은 돈 모아서 무기 바꾸고, 돈 모아서 보조 바꾸고, 돈 모아서 하나씩 이제 한 부위씩 바꿀 것 같아. 나라면. 나머지는 바꿔봤자 크게 안 올라가니까. 아니요, 초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당장에 막 바꿔도 이렇게 안 올라. 그냥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나였으면 데미지 찍고, 크릿 찍고, 크발 찍고, 방모 찍고, 보공 찍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레벨이 낮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 아니, 나 어디 사는지 왜 물어봐. 무기 보조 천천히 하나씩 맞춰가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냥 아니냐고 왜 이런 거 하냐고요? 저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저 부천이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살고 있습니다. 오케이, 마무리. 구보장을 어떻게 가져가냐고. 구보장을 들고 갈 거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1 2 3 4 5 6 7 8 EPI 반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EPI 반지 하나에 EPI에 골든 클로버밖에 없는데? 데아시도스나 EPI 반지 두 개. 파이퍼 좋았죠? 데아시도스를 바꾸든가 EPI 반지를 바꾸든가 해야 되고, 반지 뺄 거면은 결국에 나중에 가면 마이스터링 낄 거죠, 그죠? 그러면은 코스모스링이 빠져야겠죠? 주얼링이 더 좋으니까. 쿠퍼가 안 띄어져 있죠. 코스모스링이 빠져야죠. 당장은 이게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되면 쿠퍼 띄어주면 이게 더 좋으니까. 왜냐면은 이거는 공마 20에 올트 20이잖아요 그럼 공마 20에 올트 30이라서 아예 탐다주는 거 끝났습니다. 당장은 이게 빠지는 거고, 아 이게 빠지는 거고, 나중에 가면 이게 빠져야겠죠. 궁금하신 점? 아님 데아시도스 낄 거면 이거 빼도 되긴 하는데. 그래요?
템평가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다 됐나요? 14전 올리고. 됐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